안녕하십니까. 켈리튜브. 오늘은 자, 어제에 이어서 알파벳 C 쓰는 거 배워볼게요. 자, 일단 대문자 들어갑니다. 좀 특이하죠? 자,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세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려주고, 그다음에 여기서 눌러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은 시작할 때 아까랑 좀 달라요. 여기서 원을 그려주시고 원을 채워주시고요. 자, 원을 그려주시고 채워주시고요. 자, 이렇게 C가 있으면 대문자. 소문자 D, C 써볼게요. 소문자도 역시 두 번째 대문자 쓰는 것처럼 원을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죠. 이어지니까. 원을 그려주시고, 자, 이렇게 C를 쓰면 됩니다. 자, 처음 C가 조금 어렵죠? 네, 처음 대문자 C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자, 처음을 여기서 시작합니다. 한 바퀴 돌려주고,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. 내릴 때는 강하게. 여기서부터 시작하고, 한 바퀴 돌려주고, 내릴 때는 강하게. 자, 언제나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. 카퍼 플레이트는 뭐 스타일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자기 스스로 이제 손가락 느낌을 받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. 프로페셔널인 분들께서도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물론 뭐 할 때는 이렇게 쫙 그어주는 경우도 있지만, 네, 이렇게 정성 들여서 쭉 해줍니다. 네. 자,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면서 내일 D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